유전성 탈모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DHT, 남성 호르몬이죠. 사실 이 호르몬이 피지선을 자극해서 유분 분비량도 조금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헤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탈모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지루성 두피염 증상이 있는데 혹시 이게 탈모를 일으켰을까요? 라는 건데요. 워낙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라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루성 두피염은 유전성 탈모의 악화인자가 될 수는 있지만 유전성 탈모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2013년에 단국대학교 피부과 박병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탈모로 외래로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조사하신 그런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탈모 환자 중에 남성분들은 약 51% 그리고 여성분들은 47% 정도가 지루성 두피염 증상을 약간이나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탈모가 없는 분들과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약 1에서 3% 정도 탈모 환자분들의 지루성 두피염 비율이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유전성 탈모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DHT, 그러니까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죠. 사실 이 호르몬이 피지선을 자극해서 유분 분비량도 조금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루성 두피염이 생길 가능성도 약간이나마 증가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유전성 탈모는 DHT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보다는 DHT의 모낭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발병 원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즉, 이런 사실을 결합해 봤을 때 DHT 농도가 높다면 지루성 두피염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전성 탈모의 원인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이 너무 심해서 두피 환경이 나빠져서 모낭세포에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가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이미 있는 유전성 탈모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그런 정도의 악화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소되셨을까요?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